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이란 걸 해보겠습니다. 일단요, 거기 제일 먼저 7페이지를 펼쳐보세요. 자, 7페이지를 보면 뭐가 있냐면 총칙이라고 있죠? 예, 거기 7페이지 앞에 넘겨서요,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한번 보세요. 그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은 그게 여기서 30문제가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가. 몇 문제가 나와요? 예. 30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하나하나가 있죠. 전부가 다 시험 문제들이야. 그래서 일단은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1편입니다. 그 1편 말고요, 2편이 있어요. 2편. 2편은 어디 있냐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라 해가지고요, 73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여기도 한 두 문제 나와요. 예. 근데 문제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올해 전면 개편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있죠. 공부를 갖다가 다시, 그러니까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해주셔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3편이 뭐냐면 중개 실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3편. 그 3편은 그러니까 뭐 몇 장 안 들쳐도 3편이 나올 거요. 예. 여기서 한 10문제가량 나오는 거요. 그래가지고 40문제가 나오는데, 요 뒤에 중개 실무라고 되어 있는 것조차도 사실상은 전부 법이에요. 그래서 이 3편 쪽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배우는 거는, 수업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장사 등에 관한 법, 그 다음에 농지법,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 그 다음에 농지법 같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저기서도 배우는 거야. 공법에서도. 근데 같은 공법 저기에서 배우는 문제라도, 아예 공법 시간에 배우면, 시험 문제 나오면 맞추면서 중개사법 시간에 나오면 또 이걸 틀려.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사실상 조금씩 다른 내용들을 갖다 여기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배운 것도 나와요. 그 민법에서 배운 내용들은 뭐냐면 이런 거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서 명의 신탁에 관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다뤄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민법 교수님이 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한번 다시 다루게 돼요. 그리고 경매, 공매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서는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무 쪽에서도 결국은 말이 실무지 전부가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의 특징은 뭐냐면 법조문이 50몇 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문제는 못 풀어. 예, 그 문제를 못 푼다는 것은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고 쓰면 모의고사 보면 다 틀려. 하지만 진짜 시험은요, 긴가민가 하고 쓴 게 다 맞아. 그래서, 이거 있죠. 보고 나서, 아, 나 서른 개밖에 못 맞췄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서른 개 맞으면은 잘 본 거잖아요. 왜? 24개만 맞으면 되는 건데. 근데 이 과목에서 30개 맞았으면은 많이 맞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최소한 34, 5개는 꼭 맞출 수 있게끔 여러분들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 공부는요, 무조건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하는 공부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별도의 시간을 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는요, 가능한 한 버리고, 녹화가 뭐 이게 촬영이 되든 안 되든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있죠? 무조건 저거 해주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수업 끊어도 돼. 왜? 적잖아 인원수 지금 현재로는. 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수업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7페이지 총칙을 보시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부동산 중개제도의 연역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세상 일을 어떻게 알아? 혹시 나올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합시다. 자, 고개 들어보십시오. 중계라고 하는 거, 이걸 누가 제일 먼저 했냐라는 거에 여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계는 우리가 얼뚤당치 않은 사람이 제일 먼저 했어요. 중계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은 누구냐면 여인숙 주인이요. 소위 말해서 객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중계를 한 거요. 그럼 우리 객주가 무슨 중계를 했냐? 자,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마을, 저 마을로다가 가가지고서, 이 객정, 여인숙에 머무는 사람은 누구냐면 장사꾼이야. 그러면 장사꾼들은 왜 여인숙에 머무르냐? 5일장 쓰고, 3일장 쓰고, 뭐 7일장 쓰고, 장이 쓰잖아. 그러니까 장수기 전날 여길 도착해서 어떻게 해야 돼? 객점에 머무르면서, 이제 몸을 풀고, 그리고 장수는 데 가가지고 물건을 내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 여인숙에 머무르면서 모든 물건을 한꺼번에 다 갖고 간다. 아니면 일부 물건은 거기에, 그 객점에다가 맡겨놓고 나간다. 그죠? 맡겨놓고 나가. 그래가지고서 거기서 소비자들하고 거래를 장에서 하다가, 장사꾼과 장사꾼끼리 자기들끼리 거래도 하게 돼. 근데 문제는 물건을 갖고 왔어? 아니면 여기 그 물건은 여기에 있어? 응, 객점에 직접 있거든. 그러니까 이 객점에 있는 물건을 갖고 어떡하냐면은 여기 가서 이 물건 찾아가 네가 하고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객점 주인 입장에서는, 객주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맡긴 거는 A인데 찾으러 온 사람은 B야. 그러면 B한테 물건 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물건을 B가 샀다는 뭔가를 갖다가 입증하는 게 필요해. 그게 바로 뭐냐면 어음인 거예요. 그래서 어음 같은 거 들고 오게 되면 그 사람한테 물건을 줘. 그래 놓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뭐냐? 객점 주인은 음식만 팔고 잠자리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창고업을 하게 되고요. 어음 거래를 도와줘 금융업에도 손대게 되고, 그리고 장사꾼들의 동향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 그렇게 되면 객점 주인이 제일 잘 아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나서서 장사꾼과 장사꾼의 거래를 흥정을 그걸 도와주는 거야. 이번에는 보부상 때가 왔어? 그럼 다음에는 인삼 장사들이 올 것 같아. 그럼 인삼 장사들한테 보부장 여기가 물건 너네가 맡겨놓고 가라. 내가 그거 팔아줄게. 하면서 이거 도와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뭐야? 바로 그게 중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로 중계를 한 자는 누구다? 객주 그거요. 최초의 중계업자 객주야. 예, 그러다 놓다 보니까 이 객점 주인이 어떻게 하게 되냐? 전문적으로 이게 돈이 되거든. 물건 이거 흥정해 주는 게 이게 돈이 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 흥정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 그 사람들이 뭐냐? 거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객주 자체가 자기가 거간이면서 또다시 거간들을 거느리게 돼요. 그러면서 거간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저는 인천에 살거든요. 인천에 사는데 조기만 해도 20종류가 넘는 거래요. 조기. 그러니까 해산물. 그러면은 이 조기는 맛있는 조기, 이 조기는 맛없는 조기, 이건 비싼 조기, 이건 싼 조기, 그걸 보는 눈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하물며 어물 하나도 그런데 비단도 마찬가지고 인삼도 마찬가지고 이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거고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필요한 사람들 한마디로 뭐냐면 거간이 분화가 돼. 전문 분야로. 전문 분야로 거간이 분화해서 너는 유기그릇 전문, 너는 인삼 담당, 너는 비단 담당, 이게 이제 분화가 되는 거야.
그 분화되는 과정 속에서 땅과 건물만을 전문으로 하는 거간이 등장해. 그 거간 이름이 뭐냐? 집주름, 그리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걸 갖다가 이제 집을 주름 잡는다 해서 각회 이렇게 부르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혹시라도 시험에 나온다면 기억해야 될 문제는 세 가지요. 여기 보십시오. 최초자가 붙는 거야. 최초로 중개업한 사람이 누군 거예요? 객준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최초로 전문적인 부동산 중개를 한 사람은 누구요? 예? 집주름 각회 이건 거야. 최초로 중개한 사람 누구? 객주 거간. 그거요. 그 다음, 최초의 전문적인 부동산 중개업자는 누구였다? 집주름 각회. 요게 첫 번째 얘기요. 됐죠? 그 다음, 나머지 하나, 세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있죠? 이러는 역사 속에서 뭐냐면 우리 정이 되잖아. 문호를 개방하잖아. 그죠? 강화도 조약 맺으면서. 그러면서 문호를 개방해야 하고 우리가 이제 세계사 또 그러다가 이제 빠져들게 된다는 그런 것이 지닌 것은 단순하게 문만 열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법 제도적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가지고 문호를 개방하면서 우리나라한테 이런 부동산 이쪽, 부동산 중개 쪽에도 여기에도 최초로 법이 등장해. 그게 거기 적혀 있는 객주 거간 규칙이에요. 뭐가 적혀요? 객주 거간 규칙. 자, 정리를 할게요. 칠판을 보십시오. 최초에 중개를 한 자, 누구다? 객주입니다. 그 다음에 최초의 부동산 전문적 중개를 한 사람 누구다? 집주름. 다른 말로 뭐다? 각회. 최초의 중개 다룬 법 뭐다? 객주 거간 규칙. 해서 혹시라도 이게 있죠. 한 7, 8년 전만 해도 무조건 시험 문제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오늘날에는 잘 안 다뤄지지만 혹시라도 시험에 나온다면 최초자 붙는 요 세 가지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다음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나라 이제 제도의 변천사예요. 예, 제도의 변천사인데 요 얘기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 운전면허증이 있었나요? 그냥 몰면 됐나요? 그거죠. 뭐 약사면허, 의사면허 이런 게 필요했어요? 아니면 그냥 하면 됐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있는 모든 직업은 자유직으로부터 출발해요. 저기 이 사람 보시오. 여기 집주름 각회가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를 하려고 했을 적에 포도청이나 아니면 관할을 가가지고서 허가받고 했어? 아니면 그냥 했어? 그냥 했다는 거야. 이 자유직으로 출발을 해요. 예, 이러던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법제도가 뭐라고요? 예, 객주거관 규칙. 저거거든. 저걸 생기면서 인가제도가 도입돼요. 요거하고 연결된 거예요. 예, 됐어요? 그 다음 우리는요 역사 속에서 뭐냐면은 남들하고 조금 다른 역사가 있는 게 일본 애들한테 우리가 침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부동산 수탈이야. 예, 뭐 동양 척식회사 걔네가 우리나라 땅의 80% 갖고 갔댔어요. 그러면 우리 땅을 마음대로 걔네가 갖고 가려면은 규제가 있어야 갖고 가기가 쉽겠어? 규제가 없어야 갖고 가기가 쉽겠어? 아, 규제 있으면은 못 갖고 가지. 규제, 법에 의해서 제동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규제가 없어야 돼. 그래서 자유지구로 바꿔놨어, 이것들이. 우리나라 땅을 마음대로 침범하려고. 그래 놓고서는 우리나라 땅 80% 이상을 지네가 갖고 가니까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중개업 이거 하는데 뛰어드는 게 좋겠어? 뛰어들지 못하는 게 좋겠어? 뛰어들지 못해야 좋겠죠? 그러면요, 법제도적으로 규제가 제일 심한 게 뭐냐? 이런 거야. 제일 약한 건 신고야. 제일 강한 건 허가야. 인간은 허가보다는 약해. 예. 그리고 허가 인가보다 그 사이쯤 놓이는 게 등록제도야. 그러니까 제일 센 게 뭐야? 허가. 허가는 뭐냐? 공무원이 내키면 해주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해줄 수 있는 게 허가야.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이 오면 어떻게? 허가제도일 때 안 해주고 일본 사람이 오면 해주고 이게 되는 거야, 허가는. 그러니까 슬쩍 허가제도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옛날 얘기요. 자유인가, 자유허가. 옛날 얘기. 그리고 딱 보니까 여러분들은 나이가 한 29 정도야. 그러니까 몰라. 하지만 내 나이쯤 된 사람이 아는 게 있어요. 내 나이쯤. 그래서 내 눈으로 본 제도는 뭐냐면 신호등이요. 뭐라고요? 신고, 허가, 등록. 이렇게 바뀌어 온 거야. 정리할게요. 자유인가, 자유허가야. 자유인가, 자유허가. 이게 과거 얘기야. 그래 놓고서 뭘로 바뀌었어? 오늘날 거? 신허등. 그럼 이 신고는 뭐냐?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저기가 계셨어요. 복덕방이라고. 모르죠? 어우, 알아요? 나이가 좀 들었네. 예. 과거에는요, 복덕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동네마다 그 아저씨들이 신고하고 이랬어. 뭐하고? 신고하고 했어요. 그러던 것이 이 법이 처음 생기면서, 이걸. 예, 이 법이 생기면서 초창기에는 허가제도였어요. 한 3년 정도.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도입되면서 오늘날에는 등록제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살아있으면서 본 거예요. 신호등은.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자유인가, 자유허가, 그거였어.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예. 근데 나와도 될 것 같지 않소? 남들은 틀리는데 여러분들은 맞출 것 같지 않아? 자유인가, 자유허가, 신호등. 그리고 최초자 3개. 여기가 그 첫 번째 얘기야. 그 다음. 자, 두 번째. 공인중개사법의 재정 목적이라고 있죠. 예. 어떤 법이든 이거 써 있어. 목적이 이게 1조요. 제일 먼저 써 있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를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는 게 이 법의 재정 목적이요. 자, 여러분들 시험제에 그거 저 엄청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 줄 정도로다가 시험에 지문으로 나와. 지문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여기도 몇 가지 한번 조심해서 보자는 거예요. 자, 처음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이라고 돼 있어요. 업무라고 돼 있어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업무를요, 중개업이요.
뒤에는 중개업이고 앞에는 업무야. 공인중개사는요, 여러분들, 이 법이 요구하는 건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하라가 아니에요. 이 법이 요구하는 건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라는 거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이야, 업무야. 고개 드시오. 중개업하고 중개 업무는 그러니까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단 얘기요. 그럼 뭐가 다를까? 자, 여러분들. 언어가 또는 단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범위가 넓어질까요? 좁아질까요? 예? 좁아진다, 정답이야. 써볼까요? 뭐요? 아줌마. 그냥 아줌마는 결혼한 사람들 다 아줌마 아니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이거 한번 붙여볼게요. 그 순간에 누구는 빠져? 미운 아줌마는 빠지잖아. 더하면 좁아져요. 더 하나 붙여봐요. 이 강의실에 예쁜 아줌마 하면 여러분들 지금 속으로 그랬잖아. 나 하나. 그죠? 붙이면 붙일수록 범위 어떻게 된다? 좁아져요. 단어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개가 크겠소? 중개업이 크겠소? 그거야. 중개업이 크겠소? 중개업무가 크겠소? 중개업이 큰 거요. 자, 이게 중개업의 영역이라면 여기가 중개업의 영역이야. 그럼 중개업무는 뭐냐?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개별 여기서 하는 이 작은 일들, 그게 뭐야? 중개업무인 거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야? 중개업무를 하는 사람이야? 중개업무를 하고 그 공인중개사가 이거를 했을 때, 뭐 했을 때? 등록을 했을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돼. 그래서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목적 자체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을 정하여지 업을 정하여가 아니야. 그래도 무자 들어가면 틀려, 그게. 아니, 무자 빠지면 틀려.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업을 정하여가 아니야. 업무 등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해서 부동산 무엇을? 그거야. 그건 또 뒤에는, 이거 봐봐. 요런 작은, 요런 것들을 갖다가 거기에서는요, 육성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이거. 전체로서의 중개업을 육성하겠다는 거야. 전체로서의 중개업을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랑 뭐 조심해? 업과 무를 조심합시다. 그렇게 해서, 궁극적이고 결과적인 거요. 그게 이제 최종 목적이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뭐함을?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집 지금 문제 준 거 봐봐. 문제 준 거 박스. 첫 번째 문제 박스. 박스에 그 맨 밑에 거 리을이요? 봐봐. 마저 틀려. 맞아, 틀려. 한참 봐. 맞죠? 근데 그게 이제 답에서 빠져가지고, 그 문제를 내가 틀린 거야. 왜냐? 이거에 목적을, 이걸 옛날엔 다른 게 적혀 있는 걸 내가 이걸 고쳐 적어 놓은 거요. 고쳐 적어 놓으면서 답을 좀 고쳐줘야 되는데 못 고쳐줬어. 그래, 미안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목적은 그렇게, 그런 식으로 나와. 시험 문제 나오면 얘가 하나의 시험 문제라기보단 지문 속에 그렇게 들어있다는 거요. 자, 정리해봅시다. 어이.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그리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부동산 중개 업무를 아니면 중개업을 육성, 어느 거요? 중개업을 육성하는 거요. 그리고 육성 줄쳐놓으세요. 뭘 줄쳤어요? 여러분들, 이 법은 중개업을 육성하려고 해. 중개업을 규율하려고 그래. 누르는 얘기 들어가면 틀려요.
이 법은 중개업을 규제한다, 규율한다, 통제한다 이런 거 들어가면 틀려. 누르는, 육성은 누르는 거야? 아니면 떠받드는 거야? 떠받드는 거야. 그래서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래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헌법에 있는 거야. 국민경제 이바지. 자, 이것이 여러분들 이 법의 최종 목적으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온다고요? 예? 한 줄로 나와. 예. 그 다음, 오늘 시험에, 오늘 수업의 메인 이유.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건 뭐냐면 용어 정의입니다. 자, 용어 정의에 대한 거. 그, 이제,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지만요. 제가 한번 용어 정의를 법조문에 있는 걸 차례대로 쓰는데 두 개를 바꿔서 쓸 거예요. 칠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요, 중개를 용어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을 용어 정의하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공인중개사를 용어 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를 용어 정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를 용어 정의하고 있고요. 중개 보조원을 용어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에 써 있는 순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개 1번,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2번, 요거 3번, 요거 4번, 요거 5번, 요건 6번, 요렇게 순서가 되어 있지만, 일부러 저는 바꿨었어요.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볼 거예요. 자, 얘는요,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 얘는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용어 정의하고 있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용어 정의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는 시험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스타일이 어떤 거냐? 더하기로 나와. 뭐로 나와? 더하면 틀리는 거요. 아까 얘기했잖아. 더하면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좁아져. 더하는 순간 틀려. 자, 칠판을 보고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OX. 입 모양이 이렇게 된다면 틀려. 뭐 하면 틀려? 더하면 틀린다니까. 다시. 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OX. 왜? 중개업 하든 안 하든 뭐 한 사람이? 자격 딴 사람이. 내년 11월쯤 되면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하겠소? 아니겠소? 예? 다시. 뭘 그렇게 쓰려고 그래? 책에 다 있는데. 내년 11월쯤 되면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하겠소? 아니겠소? 그렇지. 시험부터 쓸 거 아니야. 다 공인중개사야. 근데 중개업 하고 있겠소? 안 하겠소? 절대 못해. 뭐 그때 무슨 중개업을 해. 그래요. 자격을 따놓기만 하면 무조건 뭐다?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사업을 시작한 거야, 이게.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겠소? 아니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한, 이건 취업한 거야. 소속공인중개사이겠소? 아니면 장롱이겠소? 장롱이 제일 많잖아. 근데 그 장롱은 공인중개사야? 아니야. 공인중개사야, 그 사람도. 왜? 이 법에 의해 뭐 한 사람? 더하면 틀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들 OX로 봐요.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OX. 언니 맞아. 더하면 틀려. 아니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격증 따지 않고 등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아니, 오늘 웃는데 어떻게 그게 맞아? 다시요. 이 법에 의해, 개업공인 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OX. 이게 X야. 시험에 그렇게 나오면은 여러분들, 아이, 이거 잘못됐네. 아니야, 맞아. 그거 X예요. 왜? 잠깐 봅시다. 저 신고하고 중개업하는 분들, 옛날 복도방 주인들, 이 법 처음 생겼을 때, 그러니까 한 30년쯤 됐어요. 처음 생겼을 때, 야, 너희는 중개업 하지 마, 이제. 이제 시험 합격한 사람들이 할 거니까. 하고 저 사람들 못하게 했을까요? 너네도 일해 시켜줬을까요? 너네도 일해. 왜? 아니, 자본주의 국가에서 직업을 뺏을 수는 없잖아. 그것도 소급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 그냥 인정해줬어요. 그러면 저분들이 지금 30년 전이니까 지금 안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 많을까요?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은 공인중개사 시험 봐가지고 자격증 있는 공인중개사일까요? 아닐까요? 자격증 없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때 신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등록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법에서 본다면 끝난 거야. 등록한 걸로 본대. 그러면 저분들은 개업공인중개사요? 아니요. 개업, 등록한 걸로 본대니까. 등록했어. 그러니까 저분들도 개업공인중개사야. 그런데 공인중개사야? 아니야. 자격증은 없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OX. 아니, 다시 봐봐, 언니. 이때 신고만 하고 했던 그분들도, 즉 자격증 없거든? 그분들은 우리가 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이야기하거든? 근데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기가 귀찮잖아. 그냥 줄여서 그냥 중개인이라고 해. 뭐라고요? 예, 근데 중개인 하면 바로 어떤 분이야? 복도방 주인들, 옛날. 그분들은 개업공인중개사다,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야!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 본 적 있어, 없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야? 아니야. 그 사람도 공인중개사 아니야?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야.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OX. 그거야. 아, 감사합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네요. 그래서 뭐 하면 틀려? 더 하면 틀려요. 다시요. 요건 어떻게 나올까요? 요건 또 맞을까요? 틀릴까요? 개업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해 사무소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OX. 다시 읽어봐, 언니. 더하면 어때? 그러니까 상식으로 접근하면 틀려요. 다시 읽어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OX. 왜? 더하면 틀려. 아니,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럼 중개업 하는 거 아니야? 맞죠? 중개업 하는데 그게 왜 틀려? 그죠? 이상하지? 틀려요. 틀리는 이유는요, 일단 이렇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6개월 먹었어. 그럼 6개월 동안 중개업 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못해요. 그럼 그 6개월 동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닐까요? 그래도 개업공인중개사일까요? 그래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뭐 한 사람이야? 등록한 사람으로서요. 등록이 없어지는 것은 세 가지 방법 말고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첫째는 뭐냐? 등록 취소되면 없어져. 두 번째는 뭐냐? 스스로 그만둬. 폐업. 폐업할 때 없어져. 세 번째는 뭘까요? 네? 죽으면 없어져.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자격하고 상관없어, 일단은.
방법은 그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로 바뀔 수 없어. 그런데 업무정지 먹었다는 건, 업무정지 먹었다는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없어진 거야? 안 없어진 거야? 그러면 업무정지 기간 동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다. 그래도 개업공인중개사다. 그래도 개업공인중개사야.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하든 안 하든 뭐 한 사람이? 등록한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 다음 이런 문제도 볼 수 있어요. 내년 이맘때 되면은 여러분들 시험 붙었죠? 미리 축하드릴게. 예, 내년 이맘때 되면 시험 붙었을 텐데 시험 붙으면은 공인중개사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전화와요. 내가 자격증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거 빌려서 좀 합시다. 내가 매년 한 80만, 매년이 아니지. 매달 한 80 정도씩 내가 입금해 드릴게. 그런 전화가 와. 그러니까 검은 손이 와요. 거기에 이제, 그래, 갑시다 하고 빌려주면 여러분 이름으로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해요. 그러면 그 사무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누가 될까요? 중개업하는 그 사람일까요? 이름 빌려준 사람일까요? 근데 이름 빌려준 사람은 그 사무소 가? 안 가? 일해? 안 해? 그래도 누가 개업공인중개사? 그렇다면 개업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가 맞는 거요.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 하는 자가 맞는 거요. 등록한 자여야 해. 한마디로 뭐 하면 틀려? 더 하지 맙시다. 됐어요. 그러면서 부탁드려요. 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는 같은 거요? 다른 거요? 자격을 따기만 하면 무조건 공인중개사야. 그걸 가지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뭘 할 적에? 등록을 했을 때 비로소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으로 두 개는 같다, 다르다. 그래서요, 잠깐 절 좀 보시오. 제가 이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공인중개사를 떠오르고 있다면 그 수업 내용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얘기할 땐 그러잖아. 저 사무실, 저 중개사무소 앞에 지나면서 공인중개사 있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라 그러잖아. 근데 그게 공인중개사야? 정확한 명칭은 개업공인중개사야. 개업공인중개사였다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들 있잖아. 저랑 수업엔 그 문제 풀 시간이 요번 1교시에는 없어, 사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여러분들, 딱! 요번, 나 다음에 풀어줄게요. 다음에 풀는데 요번, 그러니까 한 3주 동안만은 한번 꾹 참고 있어봐. 예? 아, 이거 답이 뭐예요? 나중에 하고. 3주만 참아봐요. 왜냐면, 3주 동안은 일단 하여간에 들려야 되거든. 그 다음, 얘네도 시험이 나오거든요. 얘네가 시험이 나올 땐 어떻게 나오냐? 빼기로 나와. 빼먹지 마시오. 뭐 하지 마라? 빼먹지 맙시다. 일단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중개사무소를 들어가면은요, 그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죠, 가보면. 그랬을 때, 칠판을 보시오. 그 사무소 대빵, 오야지가 누구야? 개업공인중개사야. 근데,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근데 고용됐는데 요 사람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요 사람은 없어. 그걸로 구별되는 거야. 자격증 있는 사람이면은 무조건 소속이야.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인 거요. 예? 그러면요, 여기 칠판을 봅시다. 중개 업무에 뛰어들어서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네 명이야. 요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세 명이야. 세 명이에요. 사무소에 가서 나타나는 사람은 요 세 사람이야. 그래서 요 세 사람을 합쳐서 법에서 법률 용어가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이, 저 등자 하나 붙였는데 등자 붙은 게 그게 다른 거야, 그게.
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한마디로는 뭐냐? 개소보요. 뭐라고요? 개가 뭐요? 개업공인중개사. 소가 뭐요? 그렇죠, 보가. 중개보조원. 고개 드십시오.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해당한다. OX.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해당이 안 해. 그런 거야. 이 용어정이가 이렇게 해. 그러니 오늘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갖다가 후루룩 나갈 수도 있는 거. 이걸 내가 지금 두 시간 마음 잡고 있잖아. 두 시간. 이까지 걸 가지고. 같은 거요? 다른 거요? 다릅니다. 그거 보셔야 돼. 자, 그럼 이제 정리 쓰겠습니다. 소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개보조는 사무실에 있는데 지네가 등록한 사람이다. 고용됐다. 고용됐어. 그래서 용어 정의하는 데는 반드시 이들은 고용인입니다라는 게 들어가. 그래서 여기에 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또는 속한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기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요거야. 근데 둘의 구별은, 둘은 어떻게 구별된다고요? 그렇지, 자격증 있고 그러. 그러니까 여기는 공인중개사 인자야. 여기는 공인중개사 아닌자야. 그래요. 이거 빼먹으면 안 돼. 두 번째로 이거 빼먹으면 안 돼. 그래 놓다 보니까, 자, 아까 목적 봤잖아. 이 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을, 아니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을 봐봐. 다시 목적 봐. 자, 꼭대기 목적 뭐라고 돼 있었지? 출발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을, 그죠? 한마디로 읽어보셔. 정리할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여러분은 장롱에 넣으려고 따는 거야?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이거 아니면 이거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야? 아니야? 뭐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업무 해 못 돼. 못 하는 거야. 그게 업무의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세 번째가 뭐냐? 중개 업무를 수행도 할 수 있고요. 능력 안 되면 어떻게 되겠죠? 보조도 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아닌 자기 때문에 업무 수행 못 해. 업무 보조도 단순 업무 보조에 그쳐야 돼. 이게 세 번째요. 저 빼면 틀려. 침판을 보고 대답해 보십시오. 틀리면 이번에 화나. 써놨는데도 틀리면? 자, 봅시다.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자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봐봐. 여러분들, 눈은 열려 있는데 귀가 닫혀 있나 봐. 제가 손짓하면서 할게. 여기 보셔. 여기. 뭐 하면 틀려? 자, 소속공인중개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자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다시요. 소속공인중개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속한 자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왜? 자야 공인중개사인 자야. 여러분들 실제로 중개사무소 가면은 우리가 실장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계시잖아. 실장님들은 주로 소속 입니까? 아니면 자격증 없는 분들이 더 많소? 없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그분들은 중개 업무 하면 돼, 안 돼? 근데 안 합디까? 다 합디까? 다 하고 있잖아, 실제로. 그죠? 그러면 그분들 아까처럼 해봅시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자로서 중개 업무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 보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 소속이요? 자격증 없는데 어떻게 소속이야? 뭐일 뿐이야? 중개보조원일 뿐이야. 다시요.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자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X인 거야. 공인중개사인 자가 빠졌잖아. 됐어요? 다시요.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공인중개사인 자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이거 빠졌어. 저거 빠지면 틀려. 왜? 그 사람들은 프리랜서요. 물건 물어다 주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5대5, 뭐 4대6 이렇게 나눠먹게 하는 사람들. 절대 소속이 될 수 없어요. 소속이 되려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어떻게 해야 돼? 속한 자야 돼. 더럽죠? 다시요. 어이!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공인중개사인 자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OX. 왜? 능력 안 되면 보조부터 어쩌라지. 뭐 처음에 자격증 있다고 뭐 그냥 일시키겠어? 한마디로 뭐 하면 틀려? 뭘 고개를 줘. 그게 용어정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놈의 1번 문제가. 이게 1번 문제로 나와, 주통. 근데 모의고사 볼 때 보면은, 가서 보면은요, 1번 문제가 나왔는데. 어쩌면. 앞에 사람은 1번 썼는데, 뒷사람은 2번 쓰고, 그 다음 사람은 5명이 다 다를까? 예. 네. 알 듯 하면서도 어려운 거요. 왜? 용어 정의는 어떡하라고? 함부로 더하지도 맙시다. 함부로 빼지도 맙시다. 그 순간에 틀려요. 다시. 진짜로 부탁해요. 잘 보고 잘 듣고 대답해. 예? 네? 소속공인중개사라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공인중개사인 자로서 중개업을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X? 왜? 그렇죠. 소속은 업무를 할 뿐입니다. 중개업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오로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이 하는 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뭐다? 안 나오네요. 이쪽에다 쓸게요. 이게 뭐다? 중개업의 영역이라면 여기에서 개별적인 일이 뭐라고? 중개 업무인 거야. 소속이 하는 것은 이걸 하는 거다 아니면 개별적인 요구 하는 거다. 개별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로요. 소속공인중개사는요. 어떤 개별 사건. 예를 들면 아파트 중개를 갖다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요거 아파트 중개하는 거 이거 네가 하세요. 하고 소속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그럼 소속이 그 일을 다 했어. 그래서 거래계약서를 쓰셨어? 그럼 소속만 도장 찍을까요?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도장 찍을까요?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도장 찍어. 자기는 저기 동막에 있는 뭐 어디 가가지고 땅 보러 다니느라고 그 일을 몰라. 그래도 개업공인중개사도 도장 찍어야 돼. 왜? 업무는 누가 했어도, 소속이 했어도 중개업은 누구에게 귀속되니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귀속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수수료 받았어요? 일 처리해가지고. 그러면 소속이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먹어? 아니면 개업공인중개사에 갖다 바쳐? 왜? 업무는 누가 했을 망정? 소속이 했을 망정. 중개업 누구에게 귀속되니까? 개업공인에게. 아니 업무를 하다가 잘못했네. 손해배상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소속만 걸려? 개업공도 같이 걸려? 왜? 업무는 누가 했을 망정? 업은 누구에게 귀속되니까? 개업공. 그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하나 뭐 하면 틀려? 더하거나 빼는 거 두지 말아야 돼요. 요따일 시험이 나와. 자, 다시요.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이라면 7, 8을 보십시오.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단순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예? X. 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이거 틀렸, 빠지면 틀린다니까. 1번, 2번, 3번 반드시 들어가야 돼. 다시요.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속한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단순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어? X. 왜?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빠졌잖아. 다시요. 중개보조원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OX. X. 왜? 단순 빠져. 그럼 틀려. 환장하죠? 뭐 하면 틀려? 자, 여러분들 이거야. 1번, 2번, 3번 빼먹지 말자는 겁니다. 얘는 꼭 이것뿐이야. 뭐 하면 지 말자? 쓸데없는 거 더 하지 마시오. 그 다음, 자, 중개와 중개업을 용어 정의하겠습니다. 중개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에 득, 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하고요.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용어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일단 중개가 큰 거예요? 중개업이 큰 거예요? 왜? 글자가 짧잖아. 중개가 큽니다. 그래서 중개까지는 용서되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했을 때는 3학년 2반이야. 몇 학년 몇 반?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중개업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만 해라? 개업공인중개사. 그거요. 그래서 적어도 중개와 중개업은 뭔진 몰라도 하여간에 용어정의가 같다, 다르다. 예, 따로 하고 있다는 거야, 용어정의를.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여기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냐. 얘가 바꾸기로 나온 거 조심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어이. 어이. 중개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OX. 중개야, 중개업이야. 다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중개업이라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X. 중개와 중개업을 바꿔놓으면 틀려. 근데요. 바꿔놓은지 안 바꿔놓은지 시험. 여기서 나왔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업은 두 번 나와야 돼. 업은 몇 번? 업이 한 번 나오면 틀려. 여기 보세요. 업자가 몇 번 들어가? 바꾸는 순간에 업이 한 번밖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 듣고 업의 개수만 쉬어봐. 저거 보지 말고. 중개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OX. 왜? 업이 한 번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틀리는 거요. 다시요. 중개업이라 하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왜?
업이 한 번도 바뀌고 바꾸게 하지 마시오. 그럼 이렇게만 시험에 나오냐? 아유, 치사해. 빼기도 조심해야 돼요. 빼기 하면 요거 빼먹어. 그러면 틀리는 거야.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요. 중개람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예? 언니 틀려요? 예? 다시요. 중개람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왜? 그 밖에 원리 그거들과 빠뜨렸잖아. 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중개업이라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중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OX. 왜? 업이 빠지잖아. 업은 몇 번? 업은 두 번. 한숨 나와요? 그래서 1번 문제를 못 맞추던 거예요. 요 따위로만 나오냐? 아, 이거 되게 싫어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은 스트레스 받거든. 첫날 기분 좋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게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도 하기 싫은데. 근데 어쩌고? 근데 걱정 마. 내일 시험 봐. 1년 뒤에 봐. 설마 1년 뒤에까지 모르겠어? 우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고 잊어버리고, 알고 잊어버리고 계속 대풀이 하는 거야. 그리고 시험 보는 날 어떻게 하면 돼? 기억하고. 끝나고 나서 한 3, 4일 있다. 깡그리 잃어버리지. 그럼 뭐하러 기억해. 얘는 더하기도 시험에 나와. 더하기도 조심해야 돼. 더하기는 어떤 거 더하냐? 꼭 요거 더해. 중개람은, 어이, 책만 봐봐요. 어이, 중개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수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왜?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의 아닌 자의 행위도 중개일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도 나와. 중개람은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가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랑 달라 같아. 같잖아. 한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수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마저 틀려. 틀려요. 더하지 마세요. 얘도 그렇다는 거요. 중개업이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특수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OX. 더하면 틀려. 뭐 하지 맙시다. 더하지 맙시다. 그거요. 한마디로 중개와 중개업은 빼기, 더하기, 바꾸기가 다 시험 문제야. 오죽하면 맨 앞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교실에서 수업을 요걸 제일 뒤로 미뤘을까요? 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어떠니까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용어 정의 유형으로 나오는 건 요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에 있어요. 많은 문제가 여기에 있을 겁니다. 거기에 한 7, 8 문제가 거기. 자, 고생하셨어. 우리 10분 쉬고 3교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